인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서셨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오늘날 유대민족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열두 아들을 두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열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은 미의 상징, 지혜의 상징, 부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고대 역사 속에 그 기록된 것과 오늘 성경 말씀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설의 인물이 아니고 가상 인물이 아니고 어떤 조작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유대민족은 전세계 흩어져 있습니다. 약 한 1500만 명이 전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열두 지파 가운데 대표적으로 손을 꼽는 지파라고 한다면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혈통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집안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가장 많은 미인들이 배출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이사갈 지파의 집안, 그리고 부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자손 대대로 그들은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던 역사적인 인물 이사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이사갈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갈의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레아라는 그의 어머니, 이 여인은 나중에 이사갈의 아버지가 되며 레아의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자였습니다. 본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14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처가살이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만났던 얻은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라는 여인은 관심받기였습니다. 이 레아의 이름의 의미는 덜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주는 레아의 의미, 이미지, 덜소는 대단히 미련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여자로서의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야곱 청년은 라헬에게 마음을 두게 됩니다. 첫날밤을 맞이했을 때에 친정아버지 라반은 이 큰딸 레아를 결혼을 시키지 못해서 몹시 고민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마땅한 사위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날밤에 야곱의 방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대신 들여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야곱 청년은 첫날밤을 지나고 난 후에 보았더니 바로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첫날밤 지나자마자 소방맞은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에서 태어난 이사갈은 야곱 전 아들들 가운데 아홉 번째 태어난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들이 나중에 두 번째 아들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갈이 태어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덜에 나가서 합판체를 채취했습니다. 합판체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이냐면 불임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쓰였던 약초였습니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이 하란 땅은 사면이 전부 사막지대입니다. 합판체를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단히 비싼 고가의 가격으로 이 합판체가 매매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합판체는 두다이라는 그런 의미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드 라이크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합판체를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그것을 채취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레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라힐은 이 광경을 보다가 합판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대신 조건은 오늘 남편을 오늘 밤에 언니와 동침하도록 해주겠다 했습니다. 레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합판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남편과 동침하고 난 후에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이었습니다. 이사갈이란 이름의 의미는 오늘 창세기 30장 18절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 이사갈이라는 의미에서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내가 값을 주고 얻은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갈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어쩌면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그리고 태어난 모든 배경은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럽에 가면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다수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가면 어떤 기업주의 방에 가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그 성경 구절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책상머리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성경 구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복 플러스 복 플러스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 의미는 대단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복을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이런 소극적인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역시 야베스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바란 분들에게는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내가 들어간 그 직장이 날로 날로 하나님 직장이 번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직장이 점점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얘기한다면 가정 장막이 넓혀지기를 원하고 자손들을 얘기한다면 5대왕 6대주의 하나님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자손의 번성의 수가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선교지가 날로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도 세상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해내십니다. 오늘 야베스가 그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환난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도 환난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닐 것입니다. 질병의 환난이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환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환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현대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란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근심 가운데 왔다가 근심 가운데 떠나가는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베스라는 사람이 대단히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다섯 가지를 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을까요? 그 비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합니까? 야베스는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하였으니 어머니가 수고하여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고하여 낳았으니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리라. 야베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어머니의 수고입니다. 이사갈과 야베스의 공통점이 어떤 것입니까? 이사갈은 어머니의 값을 지불하고 수고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베스는 어머니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 가정은,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수고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많은 땀을 흘리면서 충성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부모님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이사갈 같은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이며 야베스 같은 자신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갈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훗날에 이사갈이 받을 축복을 미리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성경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장한 나귀, 양이 우리 사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양떼들 가운데서 유난히 이 이사갈 같은 사람을 가리켜 건장한 나귀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모습을 보면 양은 체구가 작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보통 양들보다도 몇 배나 체구가 큽니다. 그런데 왜 양들 사이에 있는 건장한 나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갈을 가리켜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꿇어앉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순종의 모습을 말합니다.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저 중동에 가면 가장 많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항상 무거운 짐만 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마디 불평이 없습니다. 항상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짐을 지우는 대로 그는 사막이든 어디든 주인이 끌고 간 대로 걸어갑니다. 이사갈은 그 태어난 출생 배경이 어머니가 값을 지불하고 태어났던 그 모습은 이 사람은 평생을 노동의 대가를 치르는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사갈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에 관해서 또 하시는 말씀은 너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토지를 보며 아름답게 여기며 너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압제당하는 자의 밑에서 너는 섬기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제 아래에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5절에 말씀하는 첫 번째 너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동의 땀을 흘리고 수고의 땀을 흘렸을 때에 그가 잠시 동안의 휴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자리입니다. 쉬는 사람은 쉰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쉬고 있는 사람에게는 쉰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린 사람에게는 쉰다는 의미가 대단히 보람 있고 그리고 대단히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사갈은 열심히 노동하는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값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했습니다. 토지는 어떤 곳이냐면
일하는 일터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나귀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일터를 바라볼 때마다 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여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작은 그 가정주부의 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때로는 그 자리가 실정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갈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를 항상 아름답게 본다는 사람입니다. 나의 일하는 자리가, 그리고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 직분의 자리가 때때로는 힘들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 있지만 그 직분의 자리를, 그 일하는 자리를 대단히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어깨를 내려 짐을 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대단히 능동적인 의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짐을 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가정의 고통의 짐을 내가 스스로 메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안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대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내가 어깨를 내려 무거운 짐을 대신 메는 이런 이사갈 같은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하다가 돌아오는 것은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 잘못도 따지고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내 뒤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갈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은 정리됩니다. 압제 아래에서 숨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핍박이 아닙니다. 압제란 말은 어떤 무거운 중압감이 나를 내려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신적으로 어떤 중압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몹시 나를 짓누릅니다. 이것을 내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 중압감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질식할 것 같습니다.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사갈이 이러한 환경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압제 아래에서 그러나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림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일정한 계급이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소위 봉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에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식할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아름답게 보며 그리고 항상 숨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갈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사갈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갈을 가리켜서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 집대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는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며 너희 가정을 즐거워하는, 다시 말해서 행복을 주는 가정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 위에 이르며, 그리고 하는 말이 의로운,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갈이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며 그 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제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제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의 제사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복음적으로 전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사갈의 땀 흘리는 수고하는 바로 나귀를 상징하는 그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사갈은 열두 지파가 모세 시대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에 각자의 깃발이 있습니다. 지파를 상징하는 길을 들고 있는데 각각 진을 칠 때에 길을 높이 세웁니다. 그런데 이 깃발 가운데서
나귀를 거려놓은 그 깃발은 바로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항상 나귀와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장막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장막에 하나님 슬픔이 있었습니다. 한숨 소리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불평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의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삭을 같은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즐거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생활은 내게 즐거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바다에 풍부한 것을 얻을 것이며 바다 속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다의 것을 풍부한 것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어놓은 보배를 흡수한다 그랬습니다. 이 이사갈한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바다는 오대양 육대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 가장 무궁무진한 자원이, 바다 속에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너 바다의 축복을 나한테 밀어줄 것을 말합니다. 바다의 축복을 이사갈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값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은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가 무엇일까요?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사갈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래 속에 감추인 비밀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보배라 했습니다. 이 이사갈을 상징하는 보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 예복을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이 입는 이 제사복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장정손 한 뼘 되는 정사각형의 판이 이 제사장 가슴에 붙여놓습니다. 여기에 12개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개 보석은 야곱의 12 아들들 훗날의 지파를 형성하는 열두 지파에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이사갈은 아홉 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아홉 번째 아들인데 당연히 보석을 다는 순서가 맨 위에 오른쪽에 가장 앞에 첫째 아들 출생 순서대로 보석을 달아야 되는데 가장 앞에 맨 윗줄 앞에는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으라고 하시는 보석이 출애굽기 28장 17절에 황옥 보석을 달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황옥 보석이 이사갈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일명 영어로는 토파저입니다. 이 토파저 보석은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 속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는 이 의미와 어쩌면 너무나 일치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토파저 보석은 미를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하고 부를 상징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토파저 황금색의 보석을 가지면 가정에 가문 대대로 혈통을 이어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자손들이 많이 배출되며 그리고 가장 많은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손들이 배출될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가지려고 그들은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보석을 어디서 채취하냐면 홍해 바다에 안개가 자욱하게 덮을 때에 이 홍해 바다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무인도도 있고 유인도도 있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작은 조갑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를 나갔을 때 안개가 짙게 깔려올수록 섬에서 반짝거리는 빛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이 토파저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깎아지른 절벽에 박혀있던지 아니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이 보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시야가 보이지 않는 이 안개가 자욱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산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건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바로 보석을 찾는 것이 이 토파주 보석입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보석이 바로 이 황옥보석, 토파저이라는 보석입니다. 우리는 1년에 이 이사갈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은 단순하게 이사갈 이야기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이 기록된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떠나시고 난 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사갈이 값을 지불하고 얻은 이 아들 의미가 도대체 예수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이 되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성경 강조합니다.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데 이 땅에 사람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신이라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신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그분이 치루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분은 살이 찢을 듯 다 찢어져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를 가리켜 마태복음 27장 6절은 피값이라고 말씀합니다. 피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에게 값을 지불하고 이삭을 얻었듯이 오늘 이 시대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몸을 값으로 지불하고 죄인된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노동이 없는 대가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값없이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값없이 얻은 은혜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머지는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헤아린 대로 헤아리신다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그 값을 통해서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정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너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따라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이미 나는 내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을 우리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지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많은 선을 심으십시오.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일을 많이 하십시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충실해 보십시오. 놀랍도록 가정이 달라집니다. 지금보다도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가세요. 그러면 가정은 분명 내가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만큼 그 가정은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도 그런 적을 느껴보지를 못했고 일을 했고 암이라는 건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먹는 것이 목에 자꾸 넘어가지 않고 걸리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목도 좁아지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음식을 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을 찾게 됐는데 병원에를 갔더니 식도암으로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종합진단을 받는데 한 3일 있다가 한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이 정도 됐으면 온몸이 전이가 다 든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늦었다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일 이상 또 마치고 뭐 종합검사가 끝이 났는데 그때는 와가지고 나보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암이 진전이 되었는데 딴 데는 전이 된 데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만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 거기를 수술을 하지 않고는 살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꼭 수술을 해야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수술을 하기가 싫었어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나는 수술하기가 싫었고 그냥 이대로 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어차피 여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셨고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내 생명이 여기까지라면 구티에 칼을 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수술 안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가족들 그러면 다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 동의가 있어야 모서리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안식부한테 전화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자녀들한테 절대 어떤 저기가 있어도 아버지 뜻을 따르게 하라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올라와서 그 사진을 보더니 너무나 아픈 게 우는 거예요. 그냥 아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수술 안 받냐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딴 생각 않고 수술 안 받으려는다. 그러니 내 결정 따라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수술을 안 받고 이제 약물 치료를 받기로 이제 결정이 나가지고 거기서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주일날 하나님 성전을 나왔어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고 여기서 강단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냥 이 목이 환하게 보이면서 회오리 바람이 몰아 들어가는데 말도 못하게 그냥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에는 나 그걸 몰랐어요. 왜 이런 걸 보여주나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목에 손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제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낮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정심을 좀 먹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이제 또 나왔는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목사님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운이라고 찬양을 못 드렸어요. 얼마나 뜨거운 불같은 마음이 밀려오던지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눈물만 쏟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제 안수기도를 이제 청해서 받았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는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천국을 이루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기쁘고
너무나도 마음을 천국을 이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식구가 주방에서 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밥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식구 보고 이 밥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안 식구도 깜짝 놀래요.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밥이 꿀맛이에요. 예, 밥이 꿀맛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았는데 예, 특이한 것은 그렇게 15일 동안을 먹지 못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아픔 속에서도 저녁만 되면 감사가 밀려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힘들게 해가지고 가정을 다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 것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감싸주고 기도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가 밀려와가지고 며칠 저녁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 내가 지금도 그건 꿈만 같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 싶고 꿈만 같다고 진짜 내 몸 다 바쳐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 외에는 하나님 은혜 갚을 길이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소
Thank you.
Oh,